네, 2022년 10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일부 복구만 됐죠. 동영상이나 사진은 탑재하지 못하고 글자만 간신히 보이는 정도인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카카오톡이 참 편합니다. 저도 많은데 단톡방에 불려가 있습니다. 참 많은 게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모든 걸 이제 통신 보안이 되는 군 통신망을 써야 되는데, 워낙 핸드폰이 좋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서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치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하다가 이번에 카카오가 카톡이 다운되니까 난리가 났죠. 갑자기 그 단톡방을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그 텔레그램이니 왓츠업이니 뭐 이런 데다가 급히 만들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한 통신망은 또 우리나라가 막 구축한 게 아니고 외국 거라는 게 또 문제가 되죠. 저는 이 통신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을 테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주목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여전히 계속 도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자, 제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로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바뀐 게 무엇이냐? 천안함까지 당할 때까지도 우리가 못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분명히 CH-02D라고 하는 북한 어뢰 잔해를 끄집어내서 북한이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뢰를 운영하는 부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냥 막고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북한의 동네 북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불과 몇 개월 후니까 3월 달에 당하고 11월이니까 한 8개월 만에 당하면서, 첫 번째는 연평 부대장이 자기 작전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어딘지 오는지, 그때는 뭐 레이더가 다운됐었잖아요. 작동 안 됐습니다. 대포병 레이더가. 그래서 유사시 속에 돼 있는 좌포로 그냥 쐈다가 나중에 우리 정보부대들이 개머리 해안소 쐈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집중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민군 포병들은 이미 다 철수하고 난 다음인데, 빈 들판, 가을 거지도 끝난 그 빈 들판에다가 잔뜩 포탄만 떨어뜨렸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군을 때리면은 그 원점을 때린다. 원점은 발사 지점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적 잠수함이 남포기지에서 나와서 어느 바다에서 쐈다 그러면 그 떠나고 난 그 빈 바다에다가 어뢰를 쏠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원점을 때린다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은 인민군이 이제 그 통문이라고 그러죠. 전방에 가게 되면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고 그 안에 쭉 들어가게 되면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 밑으로는 한국군 정기부대가 쭉 있고, 그로부터 이제 안쪽에는 DMZ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북한하고 우리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이 있는데, 거기를 관할하는 부대를 수색대라고 합니다. 그 인민군 친구들이 인민군 수색대겠죠. 그 친구들은 뭐라 민경대라 그러나, 그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남방 한계선에서 수색대로 가는, 가기 위해서 이 열어주는 문을 통문이라고 합니다. 그 통문 일대에다가 몰래 목함지뢰를 설치했는데 그 문을 열다가 우리 수색대원이 다치고 희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인민군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155mm 포사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빈 숲에다가 때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북전단을 뭐 뿌리는 게 문제가 됐을 때 북한이 고사총을 쐈었어요.
고사총을 쏜게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빈 땅 내지는 그 교사총도 사실은 DMZ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이 우리의 수색대하고 인민군 민경대는 소총까지만 보유하고 기관 자동화기는 보유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걔네도 국방한계선에다가 배치해야 되는데 그 기지가 있는 곳으로 보이는 곳에다가 우리가 총을 좀 쐈을 뿐이죠. 네, 그게 원점 사격이라는 개념인데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설설설 길면서 이북한테 맞춰갖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 4일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라고 그들의 발티케에 연한 그들의 해외 영토에서 이스칸다르 단거리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달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적국 비행장 등 표적을 파괴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크림반도에서 크림대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단거리 미사일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퍼부었죠. 네. 그 비슷한 시점에 북한이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면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전혀 다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 까불면은 여기다 핵탄두를 달아 쏠 거야 이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한미 간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확장 억제 전략입니다. 확장 억제 전략은 저도 핵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저보다 더 많이 했다고 보이는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보고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B-61 비행기 투하 폭탄밖에 없습니다. 전술핵은. 근데 그거는 설사 한반도에 갖다 놓더라도 미군의 F-16 전투기가 미군 F-15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F-35도 없어요. F-16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공군기에는 핵탄두를 무기를 투발한 또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F-16만 할 수 있는데 F-16은 F-15보다 떨어지고 F-35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 한국공군이 오히려 F-35, F-15를 갖고 있는데 F-16에 싣고 가서 북한 상공에 투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하게 북한 상공에 진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이북이 핵무기를 쓰고 나서 우리가 핵을 맞은 다음에 그때 미 공군에서 F-16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띄운다 한들 북한을 맞춰본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B-61 전술핵 재배치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본토나 또는 미국이 운영하는 전략 원자함에서 ICBM이나 SLBM을 북한을 향해 쏴주는 것이죠. 네, 그럼 북한은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굳이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할 것 없이 기존의 억제 전략으로 충분한 겁니다. Extended Deterrence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는 립서비스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람과 토론해도 제 주장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쓸 조짐이 우리가 맞고 나서 대응하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B-61 투하하는 건 어려운 얘기고 방법은 뭐냐? 지금 한국군이 단독으로 구축해온 3축체계입니다. 이 3축체계를 문재인 정권은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더디게 가게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 강릉에서 발사한 현무2가 낙탄되는 뭐 그런 문제까지 생겼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게 3축체계인데 자 북한이 첫방에 핵미사일을 쏜다 또는 핵이 있든 없든 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쏜다 그럼 그거를 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게 킬체인이고 날라왔을 때 막는 게 KMD 그 다음에 착살내는 게 KMPI라 그랬는데 요거는요 우리 작전계획 5027을 가동하거나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주한미군인 플러스 미국 본토에서 오는 미 증원군들이 와서 싸운다라고 할 때는 이 개념을 정의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 첫방이 가장 강한 게 오기 때문에 뭐 미국이 증원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하는 순간에 첫방이 옵니다. 때문에 이거는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한국군 합참이 단독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즉 북한이 이번에 세우는 게 핵미사일로 보인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걸 때리는 거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통수권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킬체인과 KAMD, KMPR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 사용권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걸 한미 간의 협의고 동맹이고 아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에 대해서 요로요한 조건이 되게 되면 당신이 책임지고 쏘쇼! 가동하셔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KAMD에 대해서는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늘 가동되면서 레이더가 이북에서 뭐가 날라오면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에 저게 날아오기 전에 그걸 때리는, 원점을 때리는 KMPR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킬체인을 할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괴물 폭탄, 괴물 미사일인 현무5, 2톤짜리인 현무4, 그 다음에 이제 사거리가 긴, 옛날에 현무2, 크루즈인 현무3를 발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합참의장이 육군 지작사령관을 통하거나 통하지 않거나 해서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에 지시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맞고 난 다음에 이걸 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KMD로 막아주면 좋지만 막아주더라도 이 땅에는 수많은 낙진이 떨어집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서 카카오가 화제가 났으니까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삼축체계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미군하고 같이 하느냐, 한국군 단독으로 하냐에 대한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한국군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태가 커지면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가동되면서 미군하고 공동 대응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또 김성환 안보실장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우리 킬체인을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가동한다. 대북 독트린을 발표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미 핵무력정책법을 만들어서 언제라도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미사일을 대한민국을 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들은 이미 핵사용 독트린을 발표한 겁니다. 법제화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핵사용하는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미사일 발사하는 부대 돌아다니면서 현지시찰 하면서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즉 핵을 사용하겠다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킬체인을 가동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나와야죠. 그거는 어떻게 만들지는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대통령이 결정할 건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군에서의 전략을 하는 분들, 학자들은 이 부분까지 못 다룹니다. 이렇게까지 설명 모르고 제가 군을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한테 얘기해 주냐고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걸 분명히 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연평도 천안함 얻어 터지고 나서 연평도까지 얻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점 타격을 그때 다 떠난 빈들에만 겨우 하게 했을 뿐 그것도 아주 소심한 마음으로 했었죠. 못합니다. 대통령이 배심 있게 그래 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이 있어도 굉장히 좋은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격을 해왔을 때는 이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쭉 가면서 뚝심을 발휘했지 선제 타격은 하지 못했어요. 이제 후보 시절엔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말을 지우고 NCND로 가는 건 잘 아시는데, 그러나 우리 군 지휘부에 이러한 조건이 되면 쏴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도 부담을 갖지 않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첫발에 핵미사일이 날라오거나 핵이 없더라도 미사일이 떨어지게 돼서 우리가 막아내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도 떨어지면, 그리고 막아내더라도 여기서는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그때 킬체인 가동할 것이냐? 그때도 역시 스트레스가 올 겁니다. 아마 가동을 하겠죠. 그러나 전면전의 부담은 큽니다. 전면전이라고 지금 생각하시고 대통령께서는 대북 독트린을 발표하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는 물론 당연히 같이 공동 대응하지만 유엔 사령부를 동원하기 위해서 유엔 사령관을 만나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니까 유엔과 공동 대책해서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러시아 도발에 대해서는 나토가 공동 대응하듯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이 전체가 대응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뭐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케네디가 핵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기 위해서 소련배들이 와고 있을 때 핵전쟁 불사하는 덕트린 발표했듯이 핵전쟁 불사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지금 사람들이 편하게 있는데 지금 거의 준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라오면 그걸로 그냥 그대로 열전입니다. 그 후에 미사일전이 하다 포격전을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KAMD가 아무리 완벽하지도 않지만 방사포, 일반포, 미사일 섞어 쏘면 다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착각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솔조짐 보일 때 먼저 때려서 초토화시키고 살아서 날아온 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선제타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를 하겠다. 이런 거를 명확히 해라. 이거는 미국도 9.11 테러가 난 다음에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예방전쟁이 합니다. 프리벤티브 워가 아닌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는 적법하다고 테러와의 전쟁을 했거든요. 이것도 WND와의 핵이라과의 전쟁이니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김성환 수석이 굉장히 안보실장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고민할 게 없습니다. 선언해놓고 이북은 이미 핵무력 정착법으로 덕트린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김정은이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비상식량 준비하고 만약에 사태에 좀 대비하시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린 바입니다. 킬체인 가동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무조건 한다. 그러한 대북 덕트린 발표하고 유엔 사령관을 만나서 유엔과 유엔군과 공동으로 이북을 억제한다. 이런 전략들을 바삐 가동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추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